다음 질문 주세요. 블랙핑크의 일본 아레나 투어 도시는 어디 어디일까요? 거기가 어디였지? 아, 오케이, 오케이. 나 이거밖에 기억 안 나. 하나, 둘, 셋.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. 그니까. 그니까, 치바. 치바가 기억 안 나. 치바. 그 명칭. 근데 도쿄 콘서트라고 했잖아, 우리. 맞아. 뭐예요? 그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아니면 뭐예요?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. 아, 뭐야. 후쿠오카, 치바입니다. 네. 기억력 고수파야. 아, 일본 팀 때문에. 아, 일본 팀이 자꾸 도쿄 콘서트라고 했거든요. 맞아. 저희 멘트도 다 도쿄 콘서트라고 했는데. 다음 질문 주세요. 미드 더 골드 타입의 OST로 삽입된 블랙핑크의 곡이 있어요? 네? 더 뭐요? 더 골드 타입. 더 골드 타입? 나을 것 같아. 그 곡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가자! 하나, 둘, 둘 셋! 뭐야? 오, 뭐야? 휘파람입니다. 아, 대박! 내가 어디서 봤어? 이게 막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다고. 빅싱하우스 리얼리티 촬영을 알게 된 날이 8월 8일인데 이때가 블랙핑크의 1주년이었죠. 네, 그래요? 그때 블랙핑크는 그래요? 어디에 있었을까요?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? 하나, 둘, 셋! 한국! 한국 명동에서 했어. 저희는 하와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저희는 하와이 아니다. 와, 틀렸습니다. 틀렸습니다. 그게 아니라 명동에서 저희 인스타에 업로드하세요. 와. 그러면 우리는 다 7점. 한 잔씩 다 가져가 그러면? 그럼. 그럼. 아, 예. 하와이는 뭐야? 하와이 간 적이 없어. 하와이 보내주세요. 마지막처럼 내 뮤직비디오가 등장한 헐리는 영화였어요. 아, 이름이 뭐였지? 이름 몰라. 뭔가 이름 맞나? 나 대충 기억나갖고. 아, 잠깐만. 어떡해. 아, 이거 아닌데? 나 알았지, 이름. 아, 잠깐만. 4, 3, 2, 어머. 잠깐만. 2, 아, 이거 2, 틀렸어. 달라. 이거 아니야. 하나, 둘, 아, 틀렸어. 셋. 뭐라고 쓴 거야, 리사님? 나는 플래시 나오는 영화. 아, Justice League야. 틀렸어. 이거 쓰면서도 틀린 거 알고 있어. 예. Justice League 맞죠? 아, 이름 몰랐어. 틀리고 있어. 아쉬워. 이걸 기억 못해? 이름이 기억 안 이름 났어. 이름 몰라. 엄청 빨리 지나갔어. 이제 얼마나 많은 연락이 왔는데. 그냥 플래시 이름이 기억 안 나. 다음. 오늘 촬영 날인 9월 23일을 기준으로 블랙핑크는 데뷔한 지 며칠 됐을까요? 여보세요. 네? 여보세요. 태어난 지 몇 년 며칠 됐어요? 아세요? 근데 되게 특별한 숫자라서 맞출 수 있어요. 네? 혹시? 아닌가? 내가 대충 잠깐만. 아닌데 이렇게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시간을 좀 주실래요? 아, 계산하지 마. 계산한다, 계산. 자. 나 네, 여러분 하나, 둘, 셋. 셋. 뭐예요? 정답은 777. 뭐? 진짜? 진짜? 아, 말도 안 돼. 이번 트리플 7. 봤어. 미리 본 거야, 이건. 와, 미리 봤어요. 예, 미리 봤대요. 보세요. 미리 봤대요. 내 거짓말 못 하는 표정 봐. 해연자 빨리 지금 뭐가 아니야? 말해 봐. 아, 봐줘. 어, 봐줘. 와, 봐줘. 7점, 7점. 아, 갖고 와, 빨리. 하나 지워야 돼. 7점. 아니, 아까부터 이상했어. 아, 몇 개 봤어? 아니야, 빨리 봐. 8점, 아니야. 8점. 아니야. 너 몇 개 봤어, 솔직히? 저희의 계산대로라면 이사씨가 원래 8점이어야 하는데 부정행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몇 점을 낼까요? 어? 6점 할게요. 6점? 6점. 왜 나 8점이지? 어차피 꼴찌는 이쪽인데. 제니씨는 6점, 제니씨가 5점, 로제씨가 3점. 네. 네. 몇 문제가 남았죠? 이게 끝인데. 오! 그래? 아, 그 리얼 꼴찌네. 나는 그 TLC 남은 거 알고 있단 말이야. 그게 왜 내가 근데 그거 해도 꼴찌야. 그래요. 내 생각에 너가 회사 들어오기 전인 것 같아. 그거 떴을 때. 왜? 티 뭐야? 그거 뭐야? 나도 처음 들어. 그게 뭐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나온다는 걸 보고 그냥 만들어낸 거였어. 아~ 제가 올리겠습니다, 사진. 벌칙은. 네, 벌칙 꼭 수행해주세요. 네, 기대할게요. 이 방송이 나간 후에 해주셔야 돼요. 아, 기대할게요. 네, 그러면은 태영이가 제1회 블핑 골든벨은 네, 채영이의
꼴등으로 네, 채영이가 벌칙 수행을 할 테니까 많이 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관심을 가져주세요. 고생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아, 아쉬워. 이거 더 있으면 좋겠어. 아쉽네요.